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전기모터 세계 단세미 트럭 공개. 주행거리는 805km. 테슬라가 드디어 양산이 완료된 테슬라 세미 트럭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신형 차량을 공개하면서 첫 번째 양산 모델을 펩시콜라에 전달했다. 지난달 보도된 바와 같이 테슬라는 미국 프리몬트에서 샌디에이고까지 실제 주행하는 영상을 통해 차량의 주행거리가 500마일이라는 것을 밝혔다. 댄 프리스틀리 테슬라 선임 엔지니어는 이 영상은 매우 깨끗하고 정밀한 시험 주행 시뮬레이션이나 폐쇄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체증이 있는 실제 도로에서 500마일을 주행한 것이다. 차량에는 약 8만 2천 파운드 미만의 화물이 적재했다. 라고 말했다. 세미트럭에는 3개의 전기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트라이모터 시스템이 적용됐다. 첫 번째 리어 엑슬에 하나의 전기모터가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에 최적화돼 있다. 한편 다른 두 개의 전기모터는 리어 엑슬에서 좌측 및 우측 휠에 개별적으로 동력을 공급한다. 이 두 개의 모터는 가속도와 토크에 최적화됐다. 속도 및 가속 페달에 따라 두 개의 리어 모터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끄럽게 구동 엑슬과 결합 또는 해제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모델 S 및 모델 X의 플레이드 버전과 동일한 카본 슬리브 로터가 기본적으로 적용된 것도 흥미롭다. 이외에 다른 테슬라 차량에 적용됐던 히트 펌프 시스템, 인버터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포함한 많은 기술이 그대로 적용됐다. 차량의 최고 출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테슬라는 세미 트럭이 현재 판매되는 어떤 디젤 트럭보다 출력이 약 3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화물이 적재된 상태에서 차량의 0배km/시간 도달 시간이 20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랍지 않다. 테슬라가 공개한 주행 영상에서도 차량은 경사진 오르막길에서도 쉽게 가속했다. 테슬라는 세미 트럭이 크고 무겁지만 어느 정도 일반 트럭처럼 주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미에는 1000V 파워트레인 아키텍처가 적용됐다. 테슬라는 향후 테슬라 모델의 1000V 아키텍처가 사용될 것이며 1MW 충전기를 사용하여 30분 안에 배터리의 7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내에는 한 개의 좌석이 중앙에 적용돼 운전자의 시야가 더 넓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양쪽에는 15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됐으며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도 도로 상황을 볼 수 있다. 차량에는 무선 핸드폰 충전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술도 적용됐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한숨 돌리나. 폭스콘 중공장 이달 말 정상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 가동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는 사안의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직원 채용과 함께 생산 라인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면서 순조롭게 상황이 진행되면 생산 라인의 완전 가동까지는 3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폭스콘과 지역 당국은 공장 정상화를 위해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지난달 폭력 시위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 일정을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대만 회사인 폭스콘은 아이폰의 약 70%를 조립하는 최대 납품업체로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아이폰 14 프로 등 아이폰 프리미엄 모델 대부분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지난 10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임금 불만 등으로 근로자들의 집단 탈출과 시위가 벌어지면서 아이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한때 30만 명이 근무하던 이 공장에선 현재 수만 명이 퇴사한 상태다. 애플 전문가인 거밍 CTF 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저우 공장 사태로 쇼핑 시즌인 연말 애플의 고가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및 프로맥스의 4분기 출하량이 종전이 예상한 8천만에서 8,500만 대보다 20%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정저우 공장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3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협력 업체들의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을 늘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미 올해 폭스콘의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 14의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 인도에서 아이폰 최신 기종이 생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인도 비중이 현재 한 자릿수에서 장기적으로 40에서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은 에어팟, 애플워치, 맥북 생산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미국 공장의 바이든과 대형 고객사 CEO 집결, 삼성전자 부담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팀 쿡 애플 CEO, 엔비디아와 퀄컴 CEO가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TSMC가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과 대형 고객사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며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팀 쿡 CEO가 현지 시각으로 6일 열리는 TSMC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다. 팀 쿡의 TSMC 미국 공장 방문은 애플과 반도체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최근 애플 임직원과 미팅에서 애플이 TSMC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사들여 주요 제품에 탑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TSMC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4나노 최신 미세 공정 도입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도 나왔다. 팀 쿡은 TSMC 장비 반입식에서 주요 경영진을 만나 이런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TSMC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AMD의 리사수 CEO도 TSMC 장비 반입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미국 정부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온다. TSMC가 120억 달러를 들이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통해 정부 지원과 대형 고객사 위탁 생산 수주 기회를 얻어 실익을 거두기 유리한 환경에 놓이고 있는 셈이다. 이날 장비 반입식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고객사 CEO와 TSMC 경영진의 만남은 앞으로 TSMC가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는데도 더욱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주에 기존 공장과 비슷한 규모의 추가 증설 투자를 벌일 계획을 두고 있다.